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는 5월 1일 첫 방송되는 KBS의 새 예능 프로그램 이장일절이 MC를 맡게 돼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장민호와 장성규는 동네 이웃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통해 소통하는 독특한 형식의 길거리 노래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웃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장민호가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첫사랑이라는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의 20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장민호에게 단지 기억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와 시간의 흐름을 함께 나눈 소중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감정과 추억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그와 같은 감성의 순간들을 함께 겪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첫사랑 위 대단한 성공은 시청률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감동적인 주제곡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감정선을 풍부하게 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흐를 때마다 드라마의 중요한 순간들이 떠오르며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냈고 마지막 회에서는 특히 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드라마의 감정적 여정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각자의 첫사랑을 회상하며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첫사랑의 주제곡은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드라마의 영혼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드라마와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사랑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빛나는 걸작. 1990년대 한국 드라마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첫사랑은 방송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이 66부작 드라마는 1996년 9월 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농촌을 배경으로 삼은 첫사랑은 찬욱, 찬혁, 찬우 세 남매의 삶을 통해 당시 사회의 계층 간 갈등과 사랑, 희망, 절망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들 남매의 삶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찬여, 최수종분과 부잣집 딸 효경, 이승연분 사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은 뛰어난 스토리라인과 함께 OST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환의 사랑의 이유는 찬혁과 효경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해 주었으며 감정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포에버 같은 곡들이 사용되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첫사랑은 그 당시의 사회적 메시지와 깊은 감정적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가 지닌 감성과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한 획을 근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 현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자신의 청춘을 보냈고 그 시절 대한민국이 겪은 다양한 변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첫사랑 드라마는 단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드라마가 그려내는 1980년대의 모습은 그에게 당시의 삶과 문화, 그리고 청춘의 열정과 도전, 사랑과 이별을 상기시키며 깊은 감정적 울림을 제공합니다. 장민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고 그 시기에 경험했던 순수한 감정과 생생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그에게 개인적인 추억의 창이자 한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온 자신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민호는 이 드라마를 보며 감정이 깊어지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장민호가 자신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경험과 추억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깊은 감정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첫사랑 드라마를 통해 장민호가 경험한 시대의 삶과 감정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특별한 드라마를 시청하며 장민호가 공유한 이야기와 그 시대의 감성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첫사랑과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과 감정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